공원호 작가의 단편소설 미리학결혼 여섯 번째입니다. 오 박사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 병원 안 공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야간 숙직을 선 종업원들은 교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서둘지 않고 있었고 아침에 출근을 한 종업원들은 출근을 했으나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의사, 약사, 간호사는 물론 사무직, 노무직, 경비원들까지 모두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들은 3355 짝을 지어 밀담을 나누거나 후미진 구석 아니면 빈방을 찾아 몸을 숨기고 나오지 않았다.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손을 놓고 있으니 이번 환자들은 왜 아침 식사를 안 주느냐고 아우성이었고 분만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태산이 무너진다고 발버둥이었으며 신생아들은 우유를 주지 않는다고 발악이었다. 차경미가 원장실로 들어왔다. 박사님, 파업입니다. 요구 조건이 뭐요? 임금 인상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전 조정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법이 어디 있답니까? 허를 찔러서 단숨에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겠다는 거겠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 빨리 업무에 복귀하라고 하시오. 원장님이 직접 나서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노조 대표를 불러오시오. 노조 대표는 숨겨놓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폭곡은. 오 박사는 심한 배신감과 좌절감에 입맛이 다 씁쓸해지는 것 같았다. 이번 기회에 아예 병원 문을 닫아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일생을 바쳐 일궈놓은 인간 오세준의 업적이 이 오산부인과 말고 또 뭐가 있더란 말인가. 병원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차경민은 오 박사 옥죄이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초를 다투는 수술 환자들과 분만 환자들은 줄을 서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 단 두 사람뿐입니다. 오 박사는 못 들은 척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만감을 씻어내듯 오 박사는 담배 연기를 허공에 흩뿌리고 있었고 차경민은 충직한 하녀처럼 그 옆에 버티고 서 있었다. 오 박사는 담배 한 대를 다 태우면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줄곧 영주 생각만을 했다. 그 까만 눈동자를 맑게 빛내며 때로는 환하게, 때로는 익살스럽게, 또 때로는 요염하게 웃어주는 영주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언제고 어느 때고 오 박사에게 위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담배 연기 속에 얼굴을 내민 영주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 그 정도를 가지고 뭘 그러세요? 힘을 내고 일어나세요. 라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오 박사는 담뱃불을 끄며 말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 조합원을 상대로 협상을 벌이는 수밖에 없겠죠. 조합원 전원이 지금 종업원 식당에 집결을 해 있습니다. 그리로 가시죠. 오 박사는 차경미를 따라 종업원 식당으로 내려갔다. 오세준 나와라! 오세준 나와라! 식당 앞에는 발악을 섞은 구호제창이 고마가 찢어지라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평소에는 박사님, 원장님하고 깍듯이 예의를 갖추던 딸 같고 아들 같은 종업원들이 순식간에 돌변 오세준을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불러대고 있었던 것이다. 오 박사는 영락없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노조원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드릴 테니 빨리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시오. 오 박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군가가 소리쳤다. 개수작이다! 일 시켜먹자는 개수작이다! 오 박사는 심한 모욕감에 치가 떨렸으나 참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소? 믿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오. 믿을 수 있는 답변이 무엇일까? 차경미가 오 박사 옆으로 다가섰다.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는 건 믿을 수 있는 답변이 아니죠. 요구가 무엇이냐? 어느 선이면 들어주겠다고 대답하셔야죠. 오 박사는 속으로 무릎을 쳤다. 차경미는 종업원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다. 해결의 방법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나를 굳이 종업원들 앞으로 끌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뻔했다. 종업원들에게 대해서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나에게 대해서는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어쩌면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쉽게 풀 수 있는 파업을 일부러 어려운 지경까지 몰고 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 박사는 차경미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으나 참고 말했다. 차 과장이 중간에서 중재를 좀 해주시오. 차경미는 기다렸다는 듯 조합원들 앞으로 나섰다.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박사님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사님은 여러분의 임금이나 잘라먹고 있을 그런 악덕 업주가 아닙니다.
또 단지 돈을 벌자는 목적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돈이 필요했다면 박사님은 당신의 그 뛰어난 의술만 가지고서도 수백 수천의 돈을 모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한두 개쯤 이룩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 조그만 병원 하나 꾸려가고 계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에 충실해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 박사는 가슴이 뜨끔했다.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에 충실해왔다는 차경미의 말은 분명 오 박사의 양심을 난도질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었다. 저 여자는 나를 말려 죽일지도 몰라. 차경미의 일장연설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임금이나 떼어먹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결코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계시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타결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박사님은 원장실에 가 계시게 하고 제가 여러분과 박사님 사이를 오가며 중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와 함성과 함께 지지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그대로 종업원들 사이에서 차경미에 대한 신임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었다. 과연 부원장이라고 불리워도 아깝지 않을 지지요 신임이었다. 그렇게 해서 오 박사는 조합원들로부터 풀려났고 차경미가 조합원들과 오 박사 사이를 오가며 합의를 끌어내어 파업은 쉽게 끝날 수 있었다. 차경미가 쭈뼛쭈뼛 망설이더니 기어코 입을 떼었다. 박사님, 오늘 저한테 점심 한 끼 안 사실 거예요? 파업 타결을 이끌어낸 공로에 대해 치아를 하라는 것이었다. 나갑시다. 제가 안내하죠. 오 박사는 내키지 않았으나 거절할 계제가 아니었으므로 마지 못해 차경미를 따라 나섰다. 차경미가 오 박사를 안내한 식당은 소위 말하는 분위기 있는 카페였다. 음악이 흐르고 화분과 어항이 여기저기 놓여있고 조각품이 진열되어 있고 그림이 걸려있는 카페. 의자는 회색 용단으로 씌워져 있고 식탁은 붉은색 비단으로 덮여있었다. 식사를 주문하고 나서 차경미가 또 먼저 입을 뗐다. 처음이에요. 박사님과 같이 밖에 나와보기는. 오 박사는 그렇다고 고개만 끄덕여 주었다. 차경미가 다시 말했다. 제가 박사님 병원에 온 지 몇 해째인지 아세요? 그제서야 오 박사도 회상에 잠기는 듯 온화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글쎄요,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뭐예요? 14년째예요. 그 전에 근무한 것까지 따지면 16년. 중간에 1년 쉬었으니까 그것까지 따지자면 박사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17년째예요. 하긴 그렇게 되겠군요. 영주가 국민학교 입학하던 해에 차 과장이 들어왔으니까. 차경미는 간호대학 졸업과 동시에 오산부인과에 취직, 2년간 간호사로 있다가 결혼, 결혼과 동시에 병원을 그만두었다가 결혼 1년 만에 이혼, 이혼과 동시에 다시 오산부인과에 간호사로 취직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차경미의 계산이 맞는 것이었다. 17년 만에 처음이라니. 차경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는 제풀에 셀쭉하여 입을 다물어버렸다. 오 박사는 의자 옆에 놓여있는 늙은 호박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늙은 호박이 분위기 있는 카페에 왜 와서 앉아있는지는 모르지만 눈길을 갖다 맡기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차경미가 지루함을 못 참겠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영주하고는 이런 데 자주 오시죠? 오 박사는 그렇다고 또 고개만 끄덕거려 주었다. 말 좀 하시면 어디가 어떻게 되세요? 차경미가 톡 쏘아 붙였다. 오 박사가 한번 싱긋 웃어주었다. 영주 참 예쁘죠? 예쁘죠. 나도 그맘땐 예뻤는데. 차경미는 혼잣말을 했고 오 박사는 못 들은 척 눈길을 딴 곳에 주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콧방귀를 뀌고 있었다. 차경미가 영주원할 때라고 하면 17년 전, 그러니까 차경미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병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닌가. 그때 차경미 어디에 지금의 영주만한 구석이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식사를 끝내고 난 오 박사는 커피를 마시면서는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 되어 있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차경미는 또 말을 꺼냈다. 정 박사님이 중매를 잘 서시나 보죠? 그렇다는군요. 제 중매도 좀 부탁드려주세요. 독신주의는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이혼을 한 후로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해오던 차경미였으므로 하는 말이었다. 박사님이 돌아서셨으니까 저도 돌아서야죠. 독신주의도 누구 따라 하는 겁니까? 네, 저는 박사님을 따라 했어요.
오 박사에게서는 더는 아무 말이 없었다. 차경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 병원 이제 그만둘까 봐요. 오 박사는 이 여자가 또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이런 말을 하나 하고 차경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말로 그만둘 생각으로 하는 말은 결단코 아니었다. 주사기 눈금이 잘 안 보여서 이젠 주사도 못 놓겠더군요. 간호사 수명도 다 한 것 아니겠어요? 오 박사는 속으로 옳거니 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말했다. 간호과장에게 누가 주사 놓는 일까지 시킵니까? 바쁘면 간호과장도 주사를 놓아야죠. 아까도 간호사들이 모두 파업에 들어가고 없어서 제가 주사를 놓았는데 애먹었어요.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어. 하지만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으려고요. 그러나 그 정도의 말로서는 차경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 박사는 덧붙였다. 차 과장이 그만두면 병원 운영을 누가 하겠어. 병원의 실질적인 살림을 맡아 하고 있는 사람은 차 과장 아니요? 차 과장은 단순한 간호과장이 아니라 우리 병원의 실질적인 원장이란 말이요. 직원들도 내 말보다는 차 과장 말을 더 잘 따라주고 있지 않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두겠다는 것은 우리 병원 문 닫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소? 마음 같아서는 원장이나 부원장 자리라도 내주고 싶지만 의사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끼고 차 과장에게 그런 자리를 내줄 수는 없지 않소? 어머, 박사님도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제가 뭐 그런 자리 탐이 나서 그러는 줄 아세요? 누가 들으면 차경미 시간방지다고 하겠어요. 차경미는 새빨갛게 얼굴까지 산기되었다. 그러나 과히 기분 나쁘지는 않은 모양,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오 박사는 자신이 차경미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읽은 것이었을까? 제대로 읽은 것인지 못 읽은 것인지는 나중으로 미루고 어쨌거나 차경미가 그런 여자인 것만은 사실이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에서 알아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칭찬을 해달라고 옆구리를 찌르고 인정을 해달라고 보채기를 마지 않는 여자. 오 박사는 차경미의 그런 점이 싫었다. 옆구리를 찔리고 나서 칭찬을 해주고 보면 주고도 빼앗긴 기분이었고 보채는데 못 이겨서 인정을 해주고 보면 줄 것 이상을 준 것 같은 기분이 되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여자가 원하는 바임에 어쩌겠는가. 오 박사는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고 필요 이상으로 인정을 해주었다. 식당을 나온 차경미는 기분이 꽤나 괜찮은 듯 오 박사를 바싹 붙어서 따라 걸으며 말했다. 영주가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하죠? 네, 그렇군요. 제가 좋은 신랑감을 한 사람 알고 있는데 중매 설 테니까 선보겠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Y의대를 작년에 졸업한 수재랍니다. 인물도 그만이고요. 병원 일어나 전념해 주시오. 오 박사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알겠습니다. 차경미가 다시 셀쭉하고 말았다. 차경미는 심한 모욕이라도 당한 기분이었는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오 박사를 노려보고 섰다가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내뱉었다. 영주는 박사님의 따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박사님의 피가 섞인 박사님의 친딸 말이에요. 인공수정을 받겠다고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정자 제공자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데려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앞서의 영주 생모와 같은 경우이다. 그들은 남의 핏줄을 자기네 핏줄로 위장, 영원한 비밀 속에 묻어두기 위해 차라리 난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기 원한다. 그런 경우 법률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윤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인공수정 시술은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혈통을 바꾸고 조상을 바꾸고 성을 바꾸고 족보를 바꾸는 일을 누구라 감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환자들의 요구가 절실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요구해오는 환자들이 많은 데는 거절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 박사는 마지못하고 그런 시술도 해주곤 하였다. 정자 제공자를 데려오지 않는 경우 대개는 가난한 노동자나 고학생들에게서 돈을 주고 정자를 매입, 인공수정 시술을 해주곤 하였는데 한 번은 제때에 정자를 구입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 다급한 나머지 오 박사는 자신의 정자를 뽑아서 수정 시술을 성공리에 끝내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보니 뒷맛이 꽤나 괜찮은 편이었다. 남의 부인에게 내 자식을 심었다는 쾌감, 그것은 남의 과수원에 내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사과나무는 자라면 주인의 소유가 되고 말 테지만 자식은 자라면 주인의 주인이 되고 과수원의 주인이 될 터이기 때문이었다. 독신이요 자식이 없는 오 박사로서는 대단한 소유의 확대가 아닐 수 없었다. 거기다가 남의 여자를 뺏었을 때의 승리감과 훔쳤을 때의 승리감이 적당히 가미된 묘한 쾌감까지도 맛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젊고 반반하게 생기고 가정 형편이 괜찮은 집안의 부인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왔을 때는 의뢰의 자신의 정자를 제공하곤 하였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13명, 바로 그 13번째 아이가 영주인 것이다. 영주를 마지막으로 오 박사는 정자 제공을 그만두었다. 영주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자식도 고아로 버려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영주는 오 박사의 막내딸인 셈이었다. 그러나 영주가 오 박사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 박사 오직 한 사람뿐이었고 영주의 출생 과정과 오 박사 호적에 입적된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무도 영주가 오 박사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도 믿지 않았고 전해들은 사람의 하나일 수밖에 없는 영주 또한 장본인이면서도 자신이 오 박사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그 사실을 알아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차경미였다. 오 박사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 기록부를 이중으로 작성, 보관을 해놓고 있었다. 그 하나는 법적인 부모를 부모로 하는 출생 기록부였고 다른 하나는 정자 제공자를 부모로 하는 출생 기록부였다. 전자의 기록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기록부였고 후자의 기록부는 오 박사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여 아무도 모르게 오 박사 혼자서만 간직하는 기록부였다. 그 기록부에는 오 박사 오세준의 이름이 13번이나 올라있었다. 다시 말해서 오 박사를 아버지로 하고 태어난 아이가 13명이나 된다는 말이었다. 물론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었다. 오 박사는 그 기록부를 원장실 철제 캐비넷 속에 넣고 열쇠로 단단히 잠궈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캐비넷을 열어보니 그 기록부가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오 박사는 원장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차경미를 붙잡고 추궁을 해보았다. 캐비넷 속에서 노트 한 권 못 봤소? 빨간색 가죽 표지로 된 노트 말이요. 출생기록부 말씀이세요? 그렇소. 제가 없애버렸어요. 그런 건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범죄엔 증거인멸이 뒤따라야 하는 거라고요. 범죄라고? 아닌가요? 차경미의 얼음인형 같은 차가운 얼굴에서는 알듯 모를듯 애매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오 박사는 씹어먹기라도 할 듯이 적의에 찬 눈으로 차경미를 노려보고 있었다. 캐비넷은 어떻게 열었소? 오 박사는 따지듯 물었다. 그러나 차경미는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지난번 수술실에서 열쇠를 꺼내주시면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잖아요. 연구 논문 쓰다 둔 것 급히 가지고 오라고요. 그제서야 생각났다. 그중 오 박사는 세계의학계에 발표할 논문으로 난자의 이중구조와 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자료를 얻어내고 흥분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흥분한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열쇠를 꺼내주며 심부름을 시켰던 모양이었다. 그래, 어떻게 했어? 어디다 두었어? 없애버렸어요. 정말 없애버렸어? 염려마세요. 철제 캐비넷보다 이 차경미가 더 튼튼하니까요. 차경미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유유히 방을 나갔고 오 박사는 무너지듯 소파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의사가 인공수정 시술을 하면서 자신의 정자를 제공하여 13명의 부인에게서 13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다가 끝내 인공수정 시술에 실패하고 아이를 못 낳은 부인까지 하면 그 수는 13명이 아니라 그 몇 곱은 될 것이다. 그런 사실이 세상에 낱낱이 폭로되었을 때 의사 오세준 박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오 박사는 폐류나 부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남의 정자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핏줄을 바꿔치기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사를 하고 주소를 바꾸고 전화번호까지 바꾼다. 그런데 그들의 혈통을 밝혀주는 출생기록부가 세상에 내던져졌다고 생각해보라. 오 박사의 인공수정 시술을 받고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은 자기 혈통 찾기로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에 휘말리고 말 것이 아닌가. 그때 그 책임을 어떻게 다지겠는가. 영주가 친딸이면서도 지금까지 친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한 사람의 출생 비밀은 모든 사람의 출생 비밀과 통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 박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이제 그 기록부를 차경미에게 빼앗겼으니 어떡하면 좋은가. 사정이 그렇다 보니 그날 이후로 오 박사는 차경미에 의해 콧괴 송아지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